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전해드리는 모아 톡.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이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보시는 적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 방송 시간을 조금 줄인 이유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가 많이 집약된 탓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이제 뭐 부동산, 세법, 보험 이렇게 저희가 좀 집약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파인일 부동산 대표 우리 조앤리 사장님과 함께 부동산 2021년은 어떻게 됐고 2022년 전망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송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나오시는 시간도 되게 줄어들어서 그 얘기는 할 말이 많아졌다. 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자,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계속 집값은 오르고 있고 물건은 없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예, 지난 시간 제가 그때 여름이었죠. 8월이었어요. 네, 네. 예, 8월에 나와가지고 독립기념일 지나고서 조금 쿨다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10월서부터 무슨 일인지 네. 예년에 없던 예,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고 오퍼 경쟁이 다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예년에 없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 비수기다라고 이제 네. 생각되는 그 시기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10월, 11월쯤 되면 이제 할러데이가 다가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가 조금 슬로우해지기도 해요. 네. 그게 이제 전형적인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지는데 이상하게도 올해는 10월, 11월 지금 거의 아주 가파르게 네. 예,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는 오퍼 경쟁이 그 예, 주된 원인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 하고 이자가 오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르기 전에 바이어들이 빨리 사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자가 오르는 만큼 사실 집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잘 안 하나 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당연히 계신데 이게 이제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가격 상승이 이렇게 한 2년간 지속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나 좀 기다려 볼래 하다가 다시 못 기다리시고 아니다 불안하구나.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떨어질까요 하고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주변에서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라고 하니까 아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이제 예, 어템트를 받으시는 거죠. 네. 좀 전에 멀티오퍼가 여전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좀 웃돈을 줘야 된다는 게 네, 아직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 그냥 속된 말로 전기하고 수도만 들어오면은 팔린다 이야. 하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5월, 4월, 5월에 그랬거든요. 4월, 5월에 굉장히 정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 정점이 네.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 주된 이유는 인벤토리가 없어서 그래요. 집이 없다는 네, 뜻이죠? 집이 없습니다. 집이 거의 뭐 지난번에 제가 반 이하로 줄어있다, 뭐 준다 하는데 지금은 거의 정상 매물의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분의 1이나 줄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집이 없으니까 사겠다는 수요는 어느 정도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 수요가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경쟁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뭐 간단한 예로 최근에 저희 손님이 뭐 31만 불짜리를 35만 불에 오퍼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왜 안 됐어요?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서? 네. 뭐 물론 이제 이게 가격도 중요할 것인데 그 이외에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오퍼에 들어가는 조건이 예전에 제가 이제 뭐 감정가 얘기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안 나와도 산다라는 조건 이외에 지금은 뭐 as is로 산다. 아예. 예. 아예 뭐 as is로 사겠다. 거기에다가 보통 이제 융자를 하면 최소한 뭐 일주일은 융자에 대한 검토를 하고 네. financing contingency를 7일 정도는 보통 달라고 셀러한테 오퍼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는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자가 안 나와서 집을 못 사게 되면 계약금을 날리는 상황을 감수하고라도 집을 사겠다고 오퍼를 해야 되는. 어머나.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안 맞으면 오퍼가 안 되는 거죠. 억셉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만약에 집을 판다 그러면 이 집을 팔고 대부분은 또 다른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 때는 큰 소리 치지만 또 다른 집을 살 때는 같은 문제를 겪는데 근데도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내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는 절대로 리세일 집을 살 수가 없죠. 왜냐면 그 조건이 내가 이 집을 팔아서 나오는 그 돈으로 다운페이를 하고 당신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그 컨틴전 자체가 억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할 수 없이 새 집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 새 집은 계약해놓고 네. 지어지는데 1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지어질 완공 시기에 맞춰서 집을 내놓고 팔고 맞춰서 이사를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뭐 미리 뭘 할 게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래서 새 집을 이제 사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새 집이 너무나 공급이 딸리고 지금 속도로는 예전에 짓던 집의 한 반 정도밖에 속도를 못 냈다고 그래요. 올해 통계가. 그러니까 뭐 100채를 지어야 되는데 한 빌더가 50채밖에 못 짓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새 집의 그 경쟁이 더 심해지고 가격이 또 올라가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 새 집 얘기를 하셨는데 왜 지난번에 이제 그래도 목재값이 조금 내려갈 듯 합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자재값 때문에 지금 새 집 짓는 속도가 좀 늦어지는 건가요? 당연히 이 팬데믹으로 인한 그 여파가 뭐 완전히 해소되기는 참 힘들어요. 그리고 그 지금 자재값 말씀드렸는데 그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조금 이제 자재 수급이 원활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물류 대란 문제도 있었고 그죠? 네. 그다음에 또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가 처음에 그 실업 급여 지불한 것 때문에 인력들이 많이 또 빠져나간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다가 지금 희한하게도 11월 중순서부터 12월 중순까지의 지금 목재 가격이 두 배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더들이 더 올랐어요? 빌더들이 다시 또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빌더의 계약서에는 분명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뼈대를 짓고 나서 집을 뼈대를 올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때 가서 전후 코스트를 다 정산을 해가지고 예상가를 뽑았을 때 이 컨트랙 가격이 안 되겠다라는 계산이 나오면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조항이 분명히 들어가서 요즘 컨트랙은 다 그걸로 사인을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계약해놓고 불안한 거죠. 바이어들도.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목재 가격뿐만 아니라 뭐 다른 윈도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플라이언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 했던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 해소가 지금 계속 안 되고 있고 적체가 계속 되고 있고 빌더들은 이제 라스 릴리즈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새 집을 짓는 빌더들이 이 전략들이 또 다 달라요. 빌더마다. 예, 네. 어떤 빌더는 한 라세 웨이팅 리스트로 12명까지 받아놔요. 그러면은 전체 서브 디비전에 라시 만약에 50개가 있다. 네. 그러면은 땅을 갈고 있으니까 이제 바이어들이 궁금해서 나 이 집 할래라고 연락을 시작하면 웨이팅 리스트를 받는데 한 홈사이트당 12명씩을 받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 있는 좋은 라스 12명이 빨리 차는 거고 조금 뭐 문제가 있는 도로가 있거나 뭐 전기줄이 지나가거나 그런 라스는 이제 좀 한 5-6명 있으면 그 다음에 6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12명씩 받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로 분양이 시작되면 1번부터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번 하겠냐? 1번이 그동안에 다른 집을 사버렸어. 그럼 2번한테 가고 그게 12명을 여분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빌더가 있고 또 어떤 빌더는 라세 예를 들어서 이게 65만 불이에요. 책정된 가격이. 그러면은 서로 하겠다고 하잖아요. Highest and best offer로 비딩을 하는 거예요. 새 집인데도. 이야. 네, 새 집도 비딩을 하고 또
어떤 빌더는 이제 저희 사무실 부동산 이야기에 나간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앵코어라는 단지 애쉬턴 우드는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 추첨제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로또예요? 로또? 로또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클릭을 빨리 하셔가지고 추첨에 대해서 약속이 잡힌 사람은 그 다음날 에이전트랑 가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져요. 아, 그것도 개런티도 아니고 우선권. 야.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그 새 집의 그 경쟁이 워낙 심하고 새 집 컨트랙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서 사실 저희 부동산들도 좀 쉬는 게 낫겠다 차라리. 예, 해봤자 안 되니까 그냥 좀 집에서 쉬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질문이 합당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매물이 20%밖에 없다고 하면 그러면은 부동산을 하시는 입장에서도 계약 건수가 상당히 그렇죠. 주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저희도 너무 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잠정 휴업을 하고 차라리 내 건강에 힘쓰고 좀 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이제 이게 굉장히 서류가 많아지고 또 복잡해지고 이제 뭐 돈도 더 넣어야 되고 눈치 게임도 하게 돼서 부동산 하는 게 옛날보다 정말 어려워졌다 했는데 거기다가 매물까지 줄어들면 쉬고 싶 것 같아요. 그렇죠. 과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손님들을 만나면 올해 뭐 돈 많이 버셨겠어요. 이렇게 인사들을 하시는데 돈은 둘째치고 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밸런스가 안 맞는 이 시장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손님이 원하시는 거를 저희는 해드려야 되는데 계속 오퍼가 또 안 되고 스트레스도 심하죠. 근데 집값도 올랐고 집을 찾기 힘들다 이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 당분간 렌트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렌트 시장은 어떤지 잠시 쉬고 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파인힐 부동산 대표 조앤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앤리 씨하고 제가 이렇게 모모톡을 할 때 굉장히 경쾌한 기분을 느끼는 게 제가 어떤 질문을 할 때 우리 그런 소리 하잖아요. 누르면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준비 안 한 질문을 하더라도 막힘이 없으셔서 굉장히 경쾌한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사전 조사를 많이 해갖고 오셔서 뭐 숫자 같은 것도 굉장히 명확하시고 제가 참 대담하기가 아주 편한 분 중에 편한 게스트 중에 한 분인데 뭐 편한 분만 찾다 큰일 나겠지만 이제 렌트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집을 기다려도 없어, 집값은 올라, 뭐 이 론도 안 나와 이러면 렌트를 주로 찾을 것 같은데 렌트 시장은 어때요? 렌트도 만만치가 않아요. 예, 렌트도 지금 많이 올랐고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예년에 그러니까 레지던셜하고 커머셜을 다 합해서 보통 저희가 공실률이라는 vacancy, vacancy rate를 보통 뭐 한 7%대 정도가 보통 그것도 그나마 좀 시장이 좋을 때, 뭐 많게는 10%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근데 레지덴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렌트도 내놓자마자 바로 나가고, 렌트도 2,200불에 내놓으면 2,300불에 나가고. 아니 잠깐만, 렌트도 그러면 돈을 더 주고 한다. 네, 어플리케이션 경쟁이 심하니까요. 내가 100불 더 줄게라고 오퍼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렌트도 핫한 마켓이기 때문에 이제. 집을 팔아서 렌트로 싼 렌트로 가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버리는 렌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돈을 그래도 세이브하는 바이어로 갈 것이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더 살려고 하는 수요가 아직 많은 편이고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뭐 한국 분들 중에서는 투자형 주택 사시는 분들도 많곤 한데 얼마 전에 수원이 이렇게 땅을 이렇게 갈고 있어서 이제 손님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빌더를 찾아서 전화를 했더니 all sold out 그렇게 말을 해요. 땅을 이제 깎는데. 네, 땅을 깎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광고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한꺼번에 sold out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빌더가 하는 말이 어떤 property management company에서 50개의 랏을 다 사버렸대요. 어머나.
예. 웃돈을 주고. 예, 다 아, 사서. 어머나. 아예 그 단지를 렌트 단지로 만들려고 한다. 어머나. 그러니까 저는 지금 20년 부동산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봤어요. 야, 돈이 돈을 번다는 게 또 여기도 적용되네요. 렌트가 워낙 높고, 야.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방법으로 하는 것 같고, 또 대도시의 그 미드타운이나 이런 도심 주변으로는 대도시 중심으로는 이제 그 상업용 건물인데, 네. 예, 좀 빈 공간이 많은 거를 이제 주거용으로 컨버스를 해서 그게 가능한가요? 예, 용도 변경 신청을 하는 거죠. 오. 그래서 용도 변경 신청을 해서 아예 뭐 오피스텔이나 어팔만 같이 그렇게 오히려 워낙 렌트가 잘 나가니까 그런 방법들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는 거든 렌트든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렌트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다 올랐다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나 올랐어요? 오른 거는 이제 전미, 네. 네이션와이드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1년 사이 한 13%가 올랐어요. 굉장하네. 예. 근데 그게 시골까지 다 포함이기 때문에 저 시골, 산골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큰 수치고. 이제 애틀랜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은 한 16% 정도 올랐어요, 1년 사이에. 와. 그런데 저희가 많이 살고 있는 수완이 30024 지역은 22%가 올랐어요. 아니, 왜요? 한국 사람들이 집값을 올려놓나요? 왜요? 뭐, 한국 사람들이 살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만 사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걸 분석하자면 학군이죠. 학군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학교가 제일 중요한 요건이고 이제 수완이에 포진해 있는 학군들이 비교적 안전하면서 성적도 좋고 좋은 대학들을 보낸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무시 못하는 거죠. 야, 애틀랜타에 오래 사신 분들한테는 사실 수완이가 신개발 지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학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군이 좋아 이런 생각을 못할 텐데 예. 근데 굉장히 잘 됐나 보네요. 그럼요. 뭐 노스 구넷 하이스쿨, 네, 네. 네, 구넷 카운티에서는 그 학교가 굉장히 좀 그렇고 이제 수완이가 또 구넷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폴사이스 수완이도 있어요. 네. 그래서 폴사이스 같은 경우는 램버트 하이스쿨. 아. 예. 그런 두 학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항상 찾는 것 같아요. 이야, 네. 제가 1996년도에 애틀랜타 조지아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는 그런 학교 있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다 신생학교들이었죠. 네. 네. 아, 근데 신생학교의 좋은 점은 시설이. 네. 시설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 여러 가지로 한국 분들이 사시는데 지금 좋은 면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니까. 그렇지만 내가 집을 살려고 하면 이제 이 동네는 못 사. 이런 경우도 생기겠어요. 자, 그럼 2020년, 22년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집값이 오를까요? 글쎄, 그게 이제 제일 관건이 키포인트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가 나올 때마다 그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 작년 1년 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전국에 7.7밀리언 하우스홀드 그러니까 7.7 하우스홀드가 그 프로그램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이제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되고 지금 현재 그 중에 7.7밀리언 중에 7%에 해당하는 한 54만 가구 정도가 연체를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갚았어요? 네. 오. 제가 뭐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네. 처음에는 2밀리언이 남았다. 그 다음에 1밀리언이 남았다. 근데 네. 지금은 50만 가구 정도가 남은 거예요. 오. 자, 그러면 그 50만 가구 정도가 지금 연체를 하고 있으면 조지아 같은 경우는 석 달만 안 내도 차압 들어가요. 오. 조지아는. 근데 타주는 재판을 간다든지 주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좀 딜레이가 될 수 있어요. 네. 예, 조지아는 난주리로 바로 포클로저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 50만 가구 중에서 가구의 홈오너들이 집을 팔겠죠. 만약에 계속 네, 돈이 못 갚으면. 그렇죠. 네. 왜? 백거리가 있으니까 네. 차압하면 은행에 뺏기지만 내가 팔면 충분히 그 돈 갚고도 손에 그렇죠. 돈이 남으니까 팔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 50만 가구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에는 매물이 조금 지금보다 더 원활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그 54만 채가 전부 조지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도시에 많이 포진해 있을 거고 이제 그 중에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집들이 이제 조지아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완전히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제 하에 또 이제 또 다른 희망은 어떤 통계에 보면 내년 앞으로 향후 12개월 안에 집을 팔고 이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좀 움츠리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는 좀 유스트가 되어서 집을 팔거나 또는 또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큰 집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집을 팔 것이고 그래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의 수가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 집을 내놓겠죠. 그러니까 매물이 올해보다는 2021년보다는 2022년에 많아질 거다라는 거는 예, 많아질 거다라는 건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자율의 문제인데 자꾸 오른다 오른다 하니까 네, 네. 아직도 이자율이 3% 초반대고 네, 네. 올해 평균으로 보면은 뭐 3% 정도라고 2.9 뭐 이렇게 될 것이고 근데 2019년도에는 한 3.9% 정도가 평균이었고 2018년에는 4.5%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 올라가는 이자율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이제 예측을 해보면 지금 뭐 올 2022년 봄에 이자율을 올리겠다 그러면 이게 프라임 레이트이기 때문에 모기지 레이트하고는 차이가 바로 있죠. 차이는 안 나요. 네. 그러니까 모기지가 영향을 받으려면 한 3, 4개월 후에 보통 드러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 정도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고 보면 과연 이게 4%까지 올라가겠는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3%대 이자면 여전히 히스토리컬리 로우입니다. 그렇죠. 예, 네, 높은 그렇죠. 편이 아니에요. 뭐 1980 몇 년도에는 뭐 16%도 갔었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이자가 올랐다고 해서 바이어들이 겁을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이제 저희가 집을 살 때 affordability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인컴 가지고 이 이자율로 50만 불짜리를 살 수 있냐 40만 불짜리를 살 수 있냐 이건데 네. 이자율이 낮으면은 당연히 50만 불짜리를 살 수 있던 사람도 이자율이 올라가면 40만 불짜리를 살 수밖에 없는데 네. 40만 불짜리 집은 없어요. 그죠? 그럼 평균이 55만 불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죠. 그러면 어포드가 안 되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수 자체가 점점 어려운 지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는 바이어들이 이제 리밋이 생기겠죠. 네, 네. 너나 나나 살 수는 없어지고 리밋이 생겨버리면 이제 밸런스가 조금 맞아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게 바이어들은 아무나 못 사요. 살 수 있는 바이어는 정해져 있고 매물은 조금 늘어나면 이 밸런스가 지금보다는 현저히 맞춰져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도 그냥 셀러 마켓인데 조금 덜 스트롱하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네. 제 생각에도 그다지 많은 매물이 지금의 매물 부족 현상을 메우지는 못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2021년 전망들을 진로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요즘 진로가 힘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뭐 망한다 네. 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진로에서는 13.8%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내년에. 그런데 이제 레드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한 3% 오를 거다. 진짜요? 네. 레드핀은 매물이 훨씬 많을 거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오고 저희가 이제 부동산 리얼터닷컴이라는 데서는 그 중간인 한 6.6% 정도 오를 거다라고 이제 전망치들을 내놨는데 너무 편차가 크죠. 네. 이제 그거는 매물의 차이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자율은 어차피 이제 오를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자율이 만약에 내년에 4%를 훅 넘어가면 레드핀 쪽으로 좀 더 가까워질 것이고 이자율이 아직도 3%, 3.75%를 못 넘어가면 오르는 폭이 좀 더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자율이 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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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모아모아톡이 지금 12월 달 마지막 방송인데 이제 조앤리 대표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혹시 그동안 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사실 지금 사업을 해 오셨잖아요. 근데 올해 특별히 무슨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모아모아 톡하고 부동산 이야기 제그 네네. 부동산 코너가 나가면서 그 손님들이 전화를 주셔요. 네네. 예, 전화를 주는데 저는 그분을 오. 모르는데 그분은 이제 제 비디오를 쭉 이렇게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친숙한 동생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예,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첫 만남 하는데 이미 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나고 집을 사 구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인연이 돼서 언니가 되고 네. 그런 정말 감사하는 그런 예,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KTN에 감사드려야 될것 아이고,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저는 모르지만 많은 분이 알아보시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좋은 면으로 알아본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현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지식이 많고 확실한 분이다라는 인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마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말을 몇 마디 안 했는데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계셔서. 비밀이 없습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 네.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네. 새해 새해 복 다시, 많이 아, 네, 받으세요. 벌써. 네, 네. 그렇습니다. 새해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연말입니다. 들뜬 마음이지만 아직 코로나가 사실 그렇게까지 잠잠하진 않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